크게 찾아온 TV는 사랑을 싣고 그 첫 번째 의뢰인은 누구실지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새까지 새게 원투쓰리 원모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를 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을 갈수록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이 감 때문에 이 감 때문에 태권도 하면서 트로트 노래 부르는 태권트로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눈앞에서 이걸 봤어 내가. 자, 이름 나태주. 1990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31살. 98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태권도를 시작. 2005년 중3 때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에 입단 후 2018년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품새 개인전에서 대한민국 사상 첫 금메달. 와, 맞습니다. 작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진짜 백이 태권 청년인 동시에 네. 2010년 액션 영화 조연으로 첫 데뷔해 2015년 헐리우드 영화까지 진출. 했으나 네, 한국에서는 알아보는 이 하나 없는 무명 시절을 보내다. 이 바쁜 와중에 그럼 어떤 인연을 찾기 위해서 우리 TV는 사랑하고 싶고요 방문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꼭 찾고 싶은 저의 선배님이시죠. 저는 사실 그때 K타이거 너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감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갔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근육질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키들도 다 크고 하니까 주눅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형 보고 많이 힘을 얻었어요. 저랑 체격이 되게 비슷하신 분이 발차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천장 높이로 막 차고 있고 아 이렇게 왜소하고 키가 작아도 저렇게 멋진 기술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사실 그 형님 때문에 저는 알게 되었던 거죠. 네. 같이 운동하고 그랬으면 본인이 우리 프로 아니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수소문하고. 네. 근데 뭐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겼죠. 형님이 사실 프랑스 파리로 떠나셨어요. 아, 예. 저희가 프랑스 사람을 보냈죠. 프랑스 사람을 보냈죠. 뭐 직접 오실지 못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볼 수는 있게. 아, 너무 설레겠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예. 일단은 차를 타고 가시면 돼요. 네. 네. 그분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나 잡아와야 돼. 네. 한번 시장에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태주 형이래. 준태형. 네. 우준태형.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입단하고 네. 이렇게 한 뭐 10년 동안 정말 친형제처럼 그렇게 그렇죠. 지낸 거예요? 운동 사실 두세 살 선배님은 정말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멀고 되게 부담스러운 선배님인데 네. 진짜 방과 후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 한 끼라도 먹여주려고 또 집에도 데려갔어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또 돈 한창 없을 때 왜냐면 사발면에 막 삼각김밥 넣어서 먹고 막 그게 한 끼로 다 떼어지고 막 이럴 때라 형이 보면은 되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침밥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밥을 제대로 한 끼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냥 밥이랑 따뜻한 국물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형네 집 놀러 가면 그래도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항상 따뜻하게 국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항상 챙겨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실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아 진짜 좀 엄마처럼 해주셨네. 네. 쉽지 않은 건데 네. 편하게 해주셔. 왜냐면 집에 가서 잘 때도 손님처럼 해주면은 사실 불편하고. 그렇죠. 그냥 네. 친아들처럼.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내 집처럼 해라. 네, 아침에 네. 일어나면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네. 그리고 막 팍 압력밥솥 막 돌아가는 소리 처음 들리면. 듣는 소리였겠네. 아침 밥 먹어라. 그렇죠. 사실.
처음 듣는. 아침에 그냥 탁 자고 있는데 밥 냄새 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처음에 그것도 처음이었죠. 예. 그때는 사실 시합장에 이렇게 준태 형 어머니께서 오시면은 진짜 쪼꼬바 막 양손 다 가득 채워주시면서 당 떨어지면 안 돼 태주야 하면서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그럼 부모님도 되게 보고 싶겠다. 그쵸. 준태 형 부모님. 그쵸. 네, 태주 씨 혹시 아버님은 시합장을 한 번도 못 오셨죠? 왜요? 이제 고깃집 끝나는 시간이 새벽 3시 이러니까 사실 지방으로 시합 가면은 보통 뭐 2박 3일 길게는 뭐 5박 6일까지 있는데 그 스케줄을 같이 따라오시기에는 너무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뭐 저러고 금메달 땄을 때 개인전 금메 해외 경기 이럴 때도 사실 집에 가서 그냥 다 마주했었고 시합장 오신 적은 거의 없으셨고. 그러면은 그 준태 씨 부모님은 네. 뭐 시합 때마다 오신 거예요? 거의 오셨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건 좀 부러웠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항상 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제일. 네. 그래 어린 나이 아무리 본인은 밝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었을 네. 것 같아요. 여기 KBS TV라는 사람을 싣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태주 씨가 졸업한 학교여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왜? 어머 어떡해? 왜? 선생님 수학 선생님 가르치셨어요? 나태주 어떤 과목? 사회 사회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셨구나. 나태주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직 계시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되게 좋았던 친구예요. 나태주 씨의 생활기록부를 지금 보러 왔거든요. 안돼 다 나와 이제. 아니 이때도 너무 멋있으시다. 학급 일에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태권도를 잘하며 일 처리가 굉장히 꼼꼼한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 고등부 1위. 랭킹 1위네. 태권도에서 시작해서 태권도에서 끝났네. 거의 공부를 집중을 좀 했나요? 잘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조금 잤어요. 맞아. 그리고 사회 시간은 밥 먹고 이후라 식곤증이 제일 많이 있을 때라. 나태주 씨 괜찮죠? 성적 보여드릴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왜요?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야. 저 먼저 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이거 보면 좋네. 이거 좋네. 국어 8등 했고 도덕 6등 했고 국사 8등 사회 8등 수학 8등 6등. 어머 잘했네 진짜. 그렇죠. 사회 8등 수학 8등. 이거는 사실 등급이거든요. 어떡해. 충암 고등학교의 출신으로서 또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 귀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정말 대박나기를. 꽤 자랑스러운 인물.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저기 프랑스에 와 있어요. 요새 결혼하셔갖고 바쁘실 텐데. 제가 나태주 씨가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우준태 씨를 찾고 있는데요. 누구야? 우준태 씨. 거기 혹시 있어요? 이분 여기 계시더라도. 완전히 그냥 서울에서 김선호랑 찾기 같은데. 그치. 어떻게 찾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역시 저기야. 파리에 있는 한인회 쪽으로 연락하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면 시간 있을 텐데.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발로 뛴다니까. 우와. 나만 전화로 해결하고. 그러네. 프랑스 교민 한인회네. 제가 한인 회원분들 수소문 통해서 한번. 실감난다 이제. 그죠?
이제 TV는 사랑을 싣고 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뭐? 오, 소름. 김태 씨가 예전부터 폰으로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과 동일 인물이 맞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이제 파리에 있는 게 확인이 됐네요. 확인이 됐네요. 봤어, 근데? 봤어, 봤어? 네. 이건데? 이름 봤지. 혹시 우준태 씨 되세요? 오, 여보세요? 파리 형이야? 형 파리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준태 씨 맞으시죠? 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어릴 적에 태권도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태주 씨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뭐 태주 잘 알죠. 예.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이제 믿는구나. 태주 씨가 지금 준태 씨를 좀 굉장히 만나 뵙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 되게 좋아했던 동생이거든요. 사실 안 본 지도 오래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아, 보고 싶기도 한데. 아유, 아깝다. 이게. 아,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 나네. 아우. 보통 일이 아니지. 그치, 하늘길에 막혀 있으니. 그러면. 그치. 보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무조건 한국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어있는 친척집이나 지인집은? 가까이에 뭐 지인이나 친척집이 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가격리.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못 모시고 오겠는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못 만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돼요. 한국 가면은 힘들 것 같은데.